우리는 시험이 절대평가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향이 있냐면, 걔네들이 난이도 조절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절대평가 시험은, 난이도 조절이 실패해가 너무 쉬워서 많이 붙어도 문제고, 너무 어려워서 조금 붙어도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적정한 합격률을 유지하기 위해서 난이도 조절을 해요. 그래서 어떤 경향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맨날 모의고사 보실 때, 뭐, 80점, 막, 90점, 이렇게 맞으시는 분이, 과연 실제 시험에서 80점 맞을 수 있느냐? 안 그래요. 60점 금방으로 와요. 그 다음에 맨날 모의고사 볼 때, 25점, 30점, 이렇게 맞으시는 분이, 실제로 25점 맞으시냐? 아니에요. 60점 금방으로 와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60점 근방에서 난이도 조절을 하기 때문에. 무슨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적정한 이 합격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60점 근방에서 난이도 조절을 하기 때문에 공부를 막 그냥 맨날 모의고사 보면 30점 뭐 이런 사람들도 60점 근방까지 가요. 그다음에 또 난이도 조절하니까 뭐 80점, 90점은 실제로 그게 아니라 또 어떻게 해요? 60점 근방으로 와요. 그렇기 때문에 합격자분들은 뭐잘 보시는 분들도 개중에 계시지만 실제로는 요 근방에 다다다다다다 모여 있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민법은 40점 많고 뭐 학계론은 80, 이게 아닌데 학계론도 잘 본다 하더라도 요 근방으로 오고요. 요것도 못 본다 하더라도 요 근방으로 가. 그러니까는 이거 군이 뭐할 필요 없어요? 포기할 필요가 없는 거야. 여기 계신 분 중에 만약에 떨어진다고, 떨어지실 사람 없겠지만, 불합격 하시더라도 평균이 막40몇 점, 이런 분들은 없어요. 다 57.5, 58.5, 막 그래가지고 막,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이런 차이로 대부분이 떨어져요. 그러니까는,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환장해. 이유는? 60점 근방에서 난이도 조절을 하기 때문에 대충 그 근방은 다 가요. 조금만 하시면 돼요.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그거는 뭐 그렇게 뭐 난이도 자체는 비슷해요. 비슷한데 항상 뭐가 문제냐면 낯설은 문제가 대부분이죠. 낯설은 문제일 뿐이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항상. 그 대신 포기하지 마세요. 자, 128페이지입니다. 1번 부동산만을 객체로 하는 물건으로 묶인 것은 그러면 뭘 찾으면 돼요? 용익 물건을 찾으면 되죠. 왜냐하면 지상권의 객체는 토지, 지역권의 객체도 토지, 전세권의 객체는 토지, 건물, 부동산이잖아요. 그러면 용익권으로만 있는 것을 찾으면 뭐가 있나요? 3번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죠. 2번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질물의 과실에 대한 질권자 과실 수취권이 있거든요. 질권자도 근데 이거는 질권 자체가 시험범위는 아니기 때문에 나올 수는 없어요. 4번 유치물의 과실에 대한 유치권자 과실 수취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이것도 논란이 있긴 해요. 논란이 있긴 하지만 우리는 뭐죠? 과실 수취권이 있다 이렇게 공부할 거예요. 5번 점유물의 과실에 대한 선의 점유자 과실 수취권 있죠? 답은 1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토지의 전세권이 설정되면 누가 과실 수취해요?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자 과실 수취하는 건 아니죠. 뭐 임차권자면 과실 수취하는 사람은 누구죠? 임차인이지 임대인이 아닌 것처럼요. 따라서 기억년 디귿에서 3번이 답이죠. 3번입니다. 민법상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데 1번 토지 일부에 대하여도 점유 취득 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맞아요. 자, 왜냐하면 점유 취득 시효에 대한 점유는 점유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점유라는 것은 한 필지 토지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일부에 대한 점유 취득 시효도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1번은 답이 아니죠. 2번 한동의 건물의 일부도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 행위에 의하여 독립된 부동산이 될수 있다. 5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구분 소유권이라고 하죠. 그죠? 3번. 미분리 과실은 명인 방법을 갖추면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5. 맞는 지문이고요.
4번. 토지에서 벌채되어 분리된 수목이죠. 동산이 부동산이? 동산이죠. 동산. 잘렸으니까 그죠? 동산이고. 독립된 소유권을 개최해야 된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이죠. 답은 5번입니다. 자, 남의 땅에 허락도 없이 농작물을 경작하면 그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경작자 거다. 그 다음에 경작자가 농작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명인 방법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5번. 농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명인 방법을 갖추어야만 토지와 별도로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X죠. 따라서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경작한 농작물은 명인 방법이 없더라 누구가 되죠? 경작자 소유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확고한 태도인 거죠. 자, 4번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전 시간에 물권 소유권에 대한 걸 했죠. 자, 보시면 갑 소유 토지에 대한 사용 권한이 없이 그러면 갑이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죠. 그 위에 을이 Y 건물을 신축했어요. 을이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아직 등기하지 않은 채 병에게 일부를 임대하여 현재 을과 병이 Y 건물 일부씩 점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를 병 임차인이 뭐 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는 거죠. 자, 일단 갑은 을에게 건물에 대해서 철거해 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을은 갑의 토지를 뭐 하고 있죠?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다만 조심할 것은 요 건물에서 퇴거해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건물의 소유자는 갑이 아니라 을이니까요. 동의하시죠, 그죠? 그다음에 갑은 요 병에게 건물에 대해서 철거해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철거 청구의 상대방은 건물의 소유자인 임대인이어야 하니까요. 다만 이 건물에 대해서 퇴거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느냐? 있다 하겠죠. 아까 제가 이유는 설명 안 해요. 이유를 설명드리면 이래요. 자, 지금 일단 병에게 철거를 청구하지 못하고 을에게 철거를 청구해야죠. 근데 문제는 요 병을 내보내야 을이 건물을 철거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을은 병을 못 내보내요. 왜냐하면 을이 병한테 가서 나가주세요. 아, 그러면 병이 뭐라냐면, 아, 이 사람이 지금 계약 기간이 1년이나 남았는데 왜 나한테 그러냐고. 그럼 결국은 요 병을 내보낼 수 없다면 건물을 실질적으로 뭐 하지도 못해요. 철거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어쩔 수 없이 얘를 을은 못 내보내니까 토지 소유자가 어떻게 퇴거해 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갑은 요 임차인에게 퇴거를 청구하고 을에게 뭐죠? 건물을 철거하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1번 갑은 을을 상대로 Y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2번 갑은 을을 상대로 Y 건물의 대지 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맞죠?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같은 말인 겁니다. 그죠? 3번. 갑은 을을 상대로 Y 건물의 대거를 구할 수 있다. X.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이유는 건물의 소유자는 을의 소유지, 갑의 소유가 아니니까요. 4번. 갑은 병을 상대로 Y 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할 수 있다. 임차인에게는 토지 소유자가 먼저 퇴거를 요구할 수가 있고요. 5번. 을이 Y 건물을 정에게 미등기를 매도하고 인도해줬어요. 그러면 현재 이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더 이상 을이 아니라 누구예요? 정이기 때문에 갑은 정을 상대로 Y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5. 맞는 질문. 답은 뭐죠? 3번이죠. 요 문제는 별표해 두시고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해해 두셔야 돼요. 어차피 요 물권 청구권과 관련돼 가지고는 요 4번과 유사한 사례가 나올 것 같으니 대단히 높으니까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넘기셔서 5번이죠.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2번. 간접점유자는 제3자의 점유 침해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간접점유자도 점유권이 있으니까요.
3번 토지 저당권자는 무단 점유자에 대해 저당권에 기한 저당물 반환 충고권 행사할 수 있다. X죠. 자, 우리가 이것도 잘 나오는데 물권 중에서 반환 청구권이 없는 물권이 세 가지죠. 첫째, 저당권, 지역권, 유치권입니다. 유치권에 대해서 논란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안전해. 그래서 저당권, 지역권, 유치권은 반환 청구권이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따라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이 된 거지. 3번이겠죠. 3번. 4번. 점유물 반환 충고권은 점유를 침탈당할 날로부터 1년 내 행사해야 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점유 보조자에게는 점유 보증권 인정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점유 보조자는 점유권이 없으니까요. 6번입니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아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건물의 매수인은 그 건물의 불법 점거자에 대하여 직접 건물의 명도를 청구할 수가 없다. 맞아요. 이유는 뭐죠?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물권자이어야 하니까.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는 말은 이 사람에게 뭐가 없어요? 물권이 없다는 얘기고요. 물권이 없다면 물권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겠죠. 2번 소유물 반환 청구권의 상대방인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데 뭐 임차권자다, 지상권자다, 유치권자다 때는 그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이겠죠. 3번 토지 점유자가 점유 취득 시효를 완성한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는 그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X가 됩니다. 이유는 뭐예요? 자, 지금 취득 시효가 완성된 사람은 오히려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오히려 누가 지금 불리해요? 토지 소유자가 지금 불리하죠. 따라서 토지 소유자는 이전 등기해줘야 될 사람이니까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인도해달라고 뭐 할 수 없겠어요? 청구할 수가 없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는 않고요. 5번 소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에서의 관전적 방해 가능성만으로도 방해의 염려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구체적이 되겠죠. 그래서 추상적인 방해의 가능성만 가지고 염려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뭐 이런 거죠. 뭐 관념적 방해 가능성. 예를 들어서 옆에 사람이 인상이 더럽다. 인상이 더러운 사람이니까 언젠가 내 땅을 침범할 거다. 이런 것만 가지고 뭐죠? 예방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7번입니다. 요새 보면 근데 인상이 중요하긴 해요. 그죠? 인상이. 우리 옛날 말에 월급값 한다는 얘기가 있죠. 그죠? 7번. 물권적 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 올리지 않고요. 2번. 상대방의 귀책사유, 다른 말로 하면 고의 과실은 물권적 청구권 행사 요건이 아니다. 맞죠? 점유자라면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으니까요. 3번 물권적 방해 배제 청구권 요건으로서 요구되는 방해는 개념상 손해와 구별되죠. 다시 말하면 손해가 없더라도 방해 배제는 뭐 할 수 있는 거죠?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4번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에 관한 임대인의 소유권에 의한 물권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없다. X죠. 자, 이것도 작년에도 문제 참 쉽게 나왔죠.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요. 을과 임대차 계약을 해서 현재 을 임차인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갑은 뭐죠? 소유자겠죠. 근데 병이 방해 행위를 하고 있어요. 이랬을 때 임차권은 을은 임차권을 기후로 병에게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갑은 뭐죠? 대우해서 갑의 소유권을 뭐해서 대우행사에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다만 예외는 있어요. 만약에 임차권자가 대항력을 갖게 됐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민법상 임차권이면 등기, 주택 임차권이면 인도와 주민등록이죠. 이런 요건을 갖춰서 대항력을 가졌게 된다면 그때는 방해, 배제, 청구권이 뭐 될 수는 있어요? 인정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건 뭐예요? 예외예요. 예외. 그러니까 예외라는 말은 특별한 뭐가 있어야 돼요?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기 때문에 임차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임대인의 소유권을 대위에서 행사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에 4번이 X고 4번이 답이죠. 5번 유치권자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 소유권 행사할 수 있다. 맞아요. 자, 우리가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은 없어요. 근데요,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유치권자도 뭐는 있어요? 점유권에 있는 거죠. 따라서 유치권을 이유로는 반환 청구할 수는 없지만 점유권을 이유로는 뭐 할 수 있어요? 반환 청구할 수가 있으니까 5번은 맞는 질문이고 주의하셔야 되겠죠. 8번입니다. 갑 명의로 등기된 갑 소유 토지에 관해 을이 관계 서류를 위조하여 자기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한 뒤 병에게 임대하였다. 병은 그 토지 위에 주택을 완성하여 보전 등기를 하고 현재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것도 별거 아닙니다. 이거하고 거의 똑같은데. 지금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을이 어땠습니까?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자기 앞으로 뭘 했어요? 등기를 했고요. 을이 병에게 뭘 했습니까? 임대를 한 거죠. 그래서 병이 토지 임차권을 근거로 해서 건물을 뭐 했습니까? 신축을 했고 이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는 거죠. 일단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토지 임차권은 대항력이 없어요. 다만 임차권에 관한 등기를 하거나 지상 건물에 대해서 등기를 하게 되면 뭘 갖게 돼요? 대항력을 갖게 되는데 문제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택을 완성하여 보존 등기를 했다고 나와 있죠. 따라서 요 병의 임차권은 뭐가 있습니까? 대항력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요. 임대인이 적법한 임대인이어야 돼요. 만약에 임대인이 적법한 임대인이 아니라면 아무리 대항력권을 갖췄다 하더라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만약에 이것이 토지가 아니라 주택이에요. 그럼 주택 임차인으로서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했다는 이유로 이 길날 대항력이 생기려면 임대인이 뭐 해야 돼요? 적법한 임대인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사람은 을은 적법한 토지 임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병은 아무리 등기했더라도 뭘 갖지 못합니까? 대항력을 갖지 못한다는 걸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자, 옳은 걸 모두 옵니다. 기억. 갑은 병을 상대로 주택으로부터 대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맞나요? 아니죠. 왜요? 병은 건물의 뭐죠? 소유자죠.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이 병은 토지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임차권이 있지만 건물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예요?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이거하고 다릅니다. 그죠? 따라서 퇴거를 해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죠. 4번 갑은 을을 상대로 토지에 대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자, 왜냐하면 을의 등기가 무효인 등기잖아요. 그러면 갑은 을에게 말소 등기를 청구하거나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무엇도요? 이전 등기도 청구할 수가 있으니까 니은 번은 뭐죠? 맞는 짐이 되는 거죠. 디귿 번 갑은 병을 상대로 주택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병은 갑 소유 토지를 뭐하고 있습니까? 점유하고 있고 병의 토지 임차권에 대해서 뭐가 인정될 수 없어요? 대항력이 인정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갑은 병에게 건물에 대해서 철거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고요. 리얼 번 만약 정이 그 주택을 병으로부터 임차의 주민등록을 마치고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갑은 정을 상대로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맞죠? 다시 말하면 임차인에게 철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지만 뭐는요?
퇴거해 달라고 청구할 수는 있습니까? 따라서 옳은 것은 니은 디귿 리을에서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앞에 문제 4번 문제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요거 변형한 문제 8번 같은 문제가 되는 거죠. 넘기셔서 9번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방해 제거 비용 또는 방해 예방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오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거 비용이나 예방 비용은 채권적 청구권인 거죠. 다시 말하면 누가 내 집에다가 불법으로 건물을 지었어요? 건물을 철거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물권적 청구권이고 철거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뭐예요? 채권적 청구권인 거죠. 그죠? 따라서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2번 불법 원인으로 물건을 급여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X. 왜요? 소유권은 누구에게요? 상대방에게 있죠. 따라서 뭐가 떨어져? 첩이 떨어지죠. 그죠? 3번 소유자는 소유물을 불법 점유한 사람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X예요. 특별승계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뭐하고 헷갈리라고 듣는 거예요? 점유권하고. 그러니까 점유권의 경우에는 선의 특별승계인에게 행사할 수 없잖아요. 소유권은 그런 제한 없어요. 그죠? 4번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 원인과 함께 방해 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 X입니다. 아, 밑에 해설이 나와 있지만 방해 결과의 제거라는 것은 방해가 종료된 이후에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둘 다 병렬적으로 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5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 후에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더라도 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X예요. 왜요?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물권자이어야 하니까요. 그죠? 답은 1번입니다. 답이 1번이긴 한데 이게 29의 기출문제인데 좀 문제가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10번입니다. 다음 중 갑이 을 또는 병에게 대하여 소유물 반환충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죠. 1번 갑 소유 물건을 을이 절취하여 점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갑에게 뭐가 있습니까? 소유권이 있고 을이 점유하고 있으니까 행사할 수 있네요. 2번 을은 갑의 복사기를 3개월간 임차했고 계약 당시 갑은 을에게 전대를 허용하였다. 그런데 임대차 기간이 경과한 사실을 모르고 을이 병에게 복사기를 전대했어요. 그러면 현재 그 복사기를 점유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병이죠. 따라서 을은 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3번 갑이 만취된 상태에서 을과 자기 소유 도자기에 대한 증여계약을 맺고 인도했어요. 그러면 증여계약은 무효입니까? 유효입니까? 무효죠. 의사무능력죄의 법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취된 그러면 얼큰하게 취했나 보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민법에 나오는 만취는 뭐예요? 완전히 뭐예요? 막간 상태예요. 그러니까 의사무능력죄 법률행위는 무효니까 증여계약 무효이고 따라서 가부들에게 소유권을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겠죠. 4번 착오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갑이 그 사실을 알고 을에게 매매 목적물을 인도했어요. 자 우리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죠. 근데 취소권자가 이행을 하는 것은 법정 추인이죠. 특히 우리가 취소권자가 원인이 종료된 후 원인이 소멸된 후에 이행을 하는 것은 법정 추인이니까 더 이상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 없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착오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갑이 그 사실을 알고 다른 말로 하면 원인이 소멸된 후에 을에게 매매 목적물을 인도했다면 법정 추인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어요.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했다면 취소가 무효인 거죠. 따라서 갑은 을에게 소유권을 이유로 뭐 할 수 없습니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오로지 채권자 병의 강제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채무자 갑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임을 알고 있는 을에게 매매를
가장하에 양도했어요. 물론 반사회적인 건 아니지만 통정어의 표시로서 무효죠. 따라서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습니까? 갑. 따라서 갑은에게 소유권을 이유로 뭐 할 수 있습니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뭐죠? 4번입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문제는 아니고요. 변리사 기출문제거든요. 변리사 시험에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조금 뭐 해서 변형해서 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낯설어가지고 뭐예요? 틀리는 경향인데 조심하셔야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11번입니다.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물권적 청구권인 경우는 1번 갑이 을의 을 명의로 금저당권을 설정한 자기 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어요. 그럼 갑에게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죠. 따라서 갑이 피담보 채권 소멸을 이유로 을에게 근저당권 설정 등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채권적 청구권이 되는 거죠.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자이어야 합니다. 2번 부동산을 매수하고 인도받은 자예요. 아직 소유권이 없죠. 등기를 안 했으니까.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물론 채권적 청구권이죠. 3번 부동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아직 소유권이 없죠. 등기해야 소유권이죠. 따라서 점유자가 등기 명의자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채권적 청구권이죠. 4번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가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됐어요. 자, 이건 뭡니까? 우리가 뭐 수없이 많이 한 거죠. 근데 많이 한 건데도 이게 지나치는 것 같은데.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는데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죠? 등기도 무효다. 따라서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이므로 갑에게 소유권, 물권이 있으니까 갑이 을에게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뭐가 되는 거죠? 물권적 청구권인 거죠. 물론 매매 계약이 합의 해제가 됐다는 말은 매매가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무효라는 얘기죠.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합의 해제된 후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물권적 청구권이고 따라서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자, 5번인데 이게 조금 지역적일 수가 있는데. 자, 우리 민법은요.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따라서 59년 12월 31일까지는 일본 민법이 채택 적용되고 있었고요. 일본 민법은 뭐였냐면 의사주의죠. 따라서 59년 12월 31일까지는 등기하지 않아도 뭘 가지? 소유권을 가져요. 다만 등기를 해야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60년 1월 1일부터 뭘 했냐면 형식주를 취했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있냐면 그동안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등기하지 않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왜요? 의사주의 법제였으니까. 여러분들 항상 문제되는 게 아니 샀는데 왜 등기는 안 하고 지랄이야? 아니 등기 안 한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뭐였어요? 의사주의 법제였으니까.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을 등기로 유도하기 위해서 민법 부칙에 경과중을 지금 뒀습니다. 60년 1월 1일부터 5년 내에 등기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었어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요 전에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의사주의 법제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등기하지 않아도 이분들은 다 뭐가 있었어요? 소유권이 있었죠. 따라서 근데 5년 동안 등기하지 않으면 소유권이 상실되니까 요때부터는 소유권이 없고요. 이 사람의 등기 청구권은 뭐가 되겠습니까? 채권적 청구권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죠? 따라서 5번 보시면 민법 시행 60년 1월 1일 전에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은 등기 없이 뭘 갖고 있습니까? 소유권이 있죠. 근데 제가 민법 시행 후 6년이 지났어요. 소유권이 상실됐죠.
없죠. 따라서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뭐죠? 채권적 청구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옛날 얘기니까 안 나와야 되는데 낼 수도 있어서 설명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가끔 뭐가 나오냐면 농지 계약법에 따른 물권의 취득은 등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몇 번 나왔어요. 농지개혁법에 따라서 물권을 취득할 때는 뭐 할 필요 없어요? 등기할 필요 없다. 이게 몇 번 나왔습니다. 이게 농지개혁법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해방이 되고 나서요. 그러니까 이것도 옛날 얘기니까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나온. 지주들이 가지고 있는 농지를 국가가 뺏어가지고 농지가 없는 농민들에게 뭐 하게 되냐면 농지를 배분하게 돼요. 요걸 위해서 만든 법이 뭐냐면 농지개혁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니까 요 지주들한테 땅을 뺏을 때도 무상으로 뺏은 게 아니라 뭐죠? 유상으로 뺏었고요. 농민들한테 농지를 배분할 때도 뭐 하시죠? 유상으로 배분했겠죠. 근데 농민들은 이분들은 땅이 없잖아요. 땅이 없으니, 아니,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농지를 분배해도 낼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수확물로 받았어요. 수확물로. 그리고 할부로 매년 얼마씩. 그래가지고 할부로 받으면서 이 농지 토지 대금을 완납을 하면 등기하지 않아도 이 농민들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농지개혁법에 규정을 두고 있었어요. 따라서 농지개혁법에 따라서 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취득해요. 왜 이랬을까요? 이 시대가 우리나라가 뭐였기 때문에 의사주의였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민법이 아직 시행되기 전이니까 우리 민법이 이미 아직도 뭐예요? 의사주의를 취하고 있으니까 민법이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농지개혁법은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농지개혁법에 따른 소유권의 취득도 뭐 할 필요 없습니까? 등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옛날 얘기지만 가끔 나와요. 재미난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양극화가 심하잖아요. 그죠? 양극화가 시작되는 원인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이 농지를 배분할 때 이게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농지 시가의 60분의 1? 뭐 아니 6분의 1? 10분의 1? 뭐 10분의 1 정도 되는 가격이었어요. 10분의 1 정도. 근데 이것도 이게 참 뭐가 있냐면 일제시대 때 하도 착취를 당하셔가지고 이 국가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나라가 시키면 대로 하면 망한다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배분받지 않고 남한테 권리를 넘겨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고 나서 또 6.25가 터졌잖아요. 6.25가 터지고 나서 땅값이 뭐였습니까? 폭등을 했잖아요. 1000배, 6000배 막.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에 농지 분배를 많이 받으신 분들은 분홍이 되셨고 이때 당시에 뭐 날아가는 거 뭐 아주 이러면서 안 받거나 남한테 그냥 막걸리 몇 잔 먹고 넘겨주신 분들은 가난해지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양극화가 시작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실제 땅값에 뭐 2천분의 1, 막 3천분의 1 거기에다가 뭐예요? 돈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수확물로 주는 거니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또 생길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입니다. 등기 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이 옳지 않은 것. 이번에 세종에서도 아파트 많이 올랐다며. 그죠? 하, 정치인들이 말 조심해야 되는데, 진짜. 짜증나. 저는 세종에 아파트가 없는 사람이니까 막 짜증나. 질투나. 막. 아이, 자식들은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해가지고. 예? 한 채가 있더라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사장님한테 전화 말씀드렸죠. 제가 서울에 있는 집을 팔고 제가 담배 피면서 세종에다가 아파트를 살까 한다고 그때 샀어야 되는데 한 서너 달 됐죠. 그죠? 근데 제가 그때 집을 내놨는데 집이 안 팔려가지고 못 샀어요. 아이 짜증나. 네?
아, 서울에 집 있으면 올라야죠, 뭐. 아유, 아니에요, 아니에요. 서울도 나름 12분. 그래가지고 막, 그, 뉴스 보면서, 약올려, 아이씨, 그때 샀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12분. 근데 원래 살려고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하고 만나려고 약속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막 코로나가 막 세종에 막 무슨 뭐 어디 가가지고 무슨 발리댄스인가 뭔가 뭐 해가지고 뭐 천안에서 막 기억나시죠, 그죠? 그러는 바람에 그쪽에서 아 끝나고 만나자 그러면서 그냥 위험해야 돼서 못 썼어요. 아 그때 딱 샀어야 되는데 아 세종에 아파트 갖고 계신 분들은 부러워요. 12번입니다. 등기 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이 옳지 않은 거죠. 1번입니다. 갑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무권리자 을이 위조 문서를 사용하여 자기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한 때 갑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을명의 등기를 말소하기 위해 행사하는 등기청구권은 무권적 청구권을 볼 수 있다. 왜요? 을의 등기가 무효니까요. 을의 등기가 무효면 누구에게? 갑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죠. 3번 매매로 인해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는 결국은 누가 소유자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죠.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누가 소유자인지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2번 매매로 인하여 갑소의 부동산이 을과 병에게 각각 정전 양도된 경우 을이 갑이 가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병에게 양도하고 까지 끊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갑이 을에게 팔고요. 을이 병에게 팔았어요. 근데 현재 갑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잖아요. 요 병이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하려면 갑, 을, 병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죠. 그죠? 근데 을이 지금 요 매매 계약을 하고 갑에게 대금을 지급했다면 이전 등기에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만 있어요? 채권만 있는 상태죠. 근데 이 채권을 병에게 양도를 했어요. 양도.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생길게요. 자, 이런 거. 기억나실까요?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 1억을 받을 뭐가 있어요? 채권이 있는데, 을이 이 채권을 병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 채무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은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을과 병 지들끼리만 수뚝수뚝해서 양도라면, 갑은 여전히 을이 채무권자인 줄 알고 을에게 돈 갚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을은 병에게 채권을 양도했다는 사실을 갑에게 뭘 해줘야 돼요? 통지를 해줘야죠. 이게 뭐예요? 채권 양도의 통지고 관념의 통지라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근데 이 통지를 해야지만 을과 병은 갑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대응할 수 있어요. 통지를 안 해줬기 때문에 갑이 을에게 돈을 갚아보려면 병은 갑에게 자신의 채권을 가지고 뭐 할 수 없어요? 대응할 수 없고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채권을 양도했다는 사실을 갑에게 뭘 해줬어요? 통지를 해준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이해될 거예요. 자, 매매로 인하여 갑소의 부동산이 을과 병에게 갑과 전전 양도된 경우에 을이 갑이 가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병에게 양도하고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인 통지를 갖춰서 이랬죠 이제 그죠? 자 근데 여기서 갑이 동의해 줬나요? 병이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 달라고 청구하려면 갑을 병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을과 병이 갑에게 뭐만 했어요? 통지만 해줬지 갑이 뭐 해줬다는 얘기는 없어요? 동의해 줬다는 얘기는 없는 거죠. 따라서 병은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 달라고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통과할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채권 양도 대항 요건의 통지를 갖췄다면 그 양도에 대한 갑의 동의가 없더라도 병은 갑에게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병이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 달라고 청구하려면 갑을 병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특히 누구의 동의는 필수적이냐면 갑의 동의는 필수적인 거죠. 답은 2번입니다. 3번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다가 까지 끊어볼게요. 자,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채권자 청구권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의 등기청구권은 채권자 청구권이니까 뭐에 걸려야 돼? 소멸시효에 걸려야 돼요. 근데 우리 판례는 점유를 개
계속하고 있으면 소멸시효 올리지 않는데요. 왜 그러는 거예요? 자, 소멸시효라는 건 뭐냐면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권리가 없어지는 제도가 뭐예요? 소멸시효거든요.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매수인이 그 목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면 자신의 권리를 계속해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행사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 사람이 등기충고권이 채권조청구권이더라도 소멸시효 올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점유하는 것만 권리 행사인가요? 자신의 권리를 팔아먹는 것도 뭐예요? 권리 행사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속 보시면 그 부동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권리 행사 일환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해 준 경우에도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수인이 점유를 계속하고 있거나 권리를 처분했다는 이유로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도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뭐에 걸리지 않아요? 소멸시효 걸리지 않고 이유는 권리의 행사이기 때문인 거죠. 4번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을 등기했어요. 그러면 환매권은 물권이 아니죠. 물권이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요? 자, 우리는 물권 법정주의에 따라서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물권이 인정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민법에 있는 물권과 관습법상 물권 외에는 물권이 없는 거예요. 그 환매권도 뭐가 아니? 물권이 아닌 거죠. 채권인 거예요. 따라서 환매 특약에 의한 매도인의 등기청구권은 뭐가 되는 거죠? 채권을 청구해야 되는 거죠. 5번 갑수의 부동산에 대하여 원인 없이 을병정 앞으로 순차 이전 등기가 된 경우에 갑은 진정 명의 회복하기 위하여 현재 등기 명의인 정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맞죠? 말소를 청구하거나 이전 등기를 청구하거나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뭐죠? 2번입니다. 여기까지 좀 쉬었다가 13번을 보도록 하죠.